안녕하세요. 10월의 팬아트를 들고 날아가 왔습니다. 10월 팬아트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멜로디라는 분이 보내주신 시아입니다. 오! Be happy! 우짜의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시아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거는 9월에 보내주셨던 팬아트예요. 임블베님이 보내주신 리리! 리리의 생일 축하 그림을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다음은 빛의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송이예요. 이슬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도화지에 색연필로 그려주셨나봐요. 정말 너무 예뻐요. 허버버버버버버. 다음은 시오바로웰이라는 무늬, 외국인 무늬 보내주신 송이와 큐리입니다. 와! 송이랑 큐리가 쉬는 날 나들이를 나갔나봐요. 송이는 옷에 클로버, 큐리는 스페이드가 있는 걸 보면 옷이 세트인가봐요. 둘이 같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다음은 오은혜님이 보내주신 송이입니다. 와, 이분도 색연필로 송이를 그려주셨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한 송이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참님이 보내주신 바닐라. 변신복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바닐라네요. 짠! Z별 무대 중인가 봐요.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 빛 효과도 같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오나시 님이 보내주신 제이입니다. 귀엽게 SD 형태로 제이를 그려주셨어요. 귀에 조그만하게 큐리랑 케이씨도 보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다음 그림 바나나님이 보내주신 제이입니다. 이분은 공책에 색연필로 그려주셨나봐요.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제이. 이런 제이도 너무 예쁜데요? 고마워요. 다음 그림은 윤지수 예뻐용님이 그려주신 바닐라입니다. 아이스크림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바닐라인가봐요.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응원봉인가? 꼭 솜사탕 같기도 해요. 다음 그림은 지현사랑님이 보내주신 뉴멜로디. 시아랑 헤라랑 나라랑 송이랑 네 명을 다 같이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색칠 도출해보는 건 어때요? 이번 그림은 김혜리님이 보내주신 멜로디입니다. 텔레파시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멜로디. 각각 코디 완성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와, 송이는 챙이 넓은 모자라서 그 그림자까지 잘 표현해주셨네요. 다음 그림은 윤명원님의 나라입니다. 포기가 없는 긍정의 아이콘 나라! 햇살에 긍정 미소! 웃고 있는 저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그림은 서혜교님이 그려주신 나라입니다. 색다른 복장의 나라네요. 무슨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신지윤님이 그려주신 베리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는 귀여운 베리. 아바바맞게 편지를 쓰던 베리를 그려준 건가 봐요. 물감으로 그린 걸까요? 다음은 빛의 거탑님이 보내주신 나라입니다. 캐릭터 페어 때 버추얼 나라와 함께 가위바위보를 했었는데 그때 나라를 그려주셨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블맨님이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샤이닝스타 1주년을 축하하며 그린 나라! 샤이닝스타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나라와 아직 샤이닝스타 스쿨에 들어가지 않은 복장의 나라네요. 두 번째 그림은 샤이닝스타 2주년을 축하하며 그려주신 시아. 비해피 복장을 입은 시아와 연습복을 입고 있는 시아네요. 반짝반짝 예쁘게 잘 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의 팬아트도 모두 다 봤네요. 보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11월 팬아트도 받을 거니까 아래에 나오는 주소로 그림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11월에 만나요. 안녕! 하기 전에 이번 팬아트 중에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도용해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도용은 도둑질과 다름없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못 찾은 게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다시는 다른 사람의 그림을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보내주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그림은 확인해서 이번 영상에서 뺐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 자신의 그림을 직접 그려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팬아트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